이 당시 대한제국은요, 철길은 균형과 자강이었어요. 균형은 뭐냐, 서구 열강들의 이 균형이 필요했어요. 그리고 자강은 스스로 힘을 키워야 돼. 근데 대한제국은 뭐만 추구했냐, 균형만 추구했어요. 균형만 믿고 있다가 여러분 자강을 하지 않았습니다.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 균형관계 깨지는 바람에 럴전쟁으로 균형관계 깨질 때 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대한제국은 이 럴전쟁으로 균형이 깨졌잖아. 그전까지 균형이었다가 그 결과가 어디냐, 자강을 하지 않은 그 결과가 참혹한 결과가 나옵니다. 결국에 식민지 됐다. 이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됩니다.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균형관계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자강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 똑같아요. 이 당시는 러시아 일본이 서로 균형관계였고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잖아요.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, 균형만 믿을 것이냐? 아니죠. 힘을 키워야죠. 우리가 힘을 키운다 해서 강대국 이길 수 없어.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이기고 어떻게 미국을 이기겠습니까? 하지만 한 번이라도 욱할 수 있어야죠. 여러분 중국이 와, 그럼 중국한테 딱 한번 때려야 되지.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공격할 때 아 우리가 좀 맞을 수 있구나, 이 생각만 해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. 지들이라도 한번 때릴 수 있는 힘,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. 그래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. 요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. 그리고 강단 있는 지도자와 깨어있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. 국민이, 깨어있는 국민이 있으면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. 의무와 권리를 같이 해야 돼요. 그냥 국가한테 맨날 요구만 하는, 권리만 추구하면 그런 나라 망해요.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국민들이 있고 깨어있는 의식이 있다면 그 나라 망하지 않죠. 그리고 강단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더 펄펙하지만 지도자가 좀 이상하더라도 국민이 살아있다면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. 왜 이렇게 김정은 말이 많냐? 너무 이거 안타깝잖아 여러분. 이게 나라 망해서 35년 동안 얼마나 피고생을 합니까? 이거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. 역사를 돌아보지 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. 아프지만 이 망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. 이거 꼭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